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황군입니다. 스미스 웨슨 MMP C 9C 사일렌서 소음기 버전의 컴팩트 MMP 9m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MMP 봅시다. 똑같죠? 뭐 기본적으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6mm 허브, 20mm 레일. 레일이 들어있다? 레일이 되어 있군요, 하부에. 완성품이고. 에이지프 카드가 들어있고. 자, 가격이 8,000원입니다. 싸지는 않네요. 그리고 작은 버전 얘가 6,000원이었던가요? 6,000원이네요. 아무튼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박스 크기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앞에 사일렌서가 붙어있다. 아주 기대가 되죠? 자, 짜잔, 공개를. 아주 거대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작은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총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 늘 말하지만 똥싸면서 봐야 되는 이 주의사항과 유의점 기본판도 들어있습니다. 길게 이렇게 글자가 있고요. LG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보십시오. 안전 스위치 사용법, 사일렌서 분리 및 결합 방법 그냥 돌려서 따면 된답니다. 염라사인가요? 모르겠다. 한번 봅시다. 짤짤이 탄창 사용법과 발사 방법. MMP 똑같은 게 들어있네요. 똑같은 AGF 카드가 완전히 동일한 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총을 한번 볼까요? 자, 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화면에 다 담기 힘들 정도로 깁니다. 이 노멀 버전하고 같이 비교를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해드릴게요. 우선 스미스 웨슨 MMP 언더라이선스로 똑같이 각인이 음각으로 잘 새겨져 있습니다. 크레파스나 이나멜, 라카 같은 거로 몰딩 부분을 채워주면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글자가 나올 것 같아요. 메이드 인 필리핀 적혀있고요. 재질은 썩 그리 고급스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단단한 것 같습니다. 14세 미만 사용할 수 없음 붙어있고요. 탄창 멈치 누르시면 제대로 작동하고 여기가 튀어나온 게 단점이라고 설명드렸죠. 이게 없어야 되는데 총 본체에 이런 게 있어요. 범퍼 탄창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 기본 탄창은 이게 논다는 거 이제 범퍼 탄창이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고 그립감이 되게 좋은 MMP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사일렌서 부분인데요. 좀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가볍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좀 사일렌서 붙어 있으니까 느낌이 있는데 이게 쏴본 결과 총열 자체가 길어진 건 아니고 그냥 사일렌서입니다. 이거 정나사네요. 왼쪽으로 돌리면 열립니다. 아, 또 아주 환상적인. 그리고 슬라이드 후퇴거림 딱 여기 나오죠. 1cm 정도 모자란 정도 레일이 잘 붙어있고요. 이게 들어있어서 가격이 2,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아주 칼라파트가 때도 칼라파트고 붙여도 칼라파트고 아주 환상적입니다. 구멍 보이시죠? 이거는 뭐 이너바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기본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바렐. 알루미늄 맞나요? 안 보여. 알루미늄일 텐데. 예, 아무튼 바렐 길이는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사일렌서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있어가지고 바람 실외에서 바람 영향은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탄이 좀 안정적으로 날아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사일렌서가 길이가 길어져서 좀 탄을 좀 더 바람 영향을 좀 덜 받게 하는 나오자마자 바람에 노출되는 게 좀 아니고 한 이 정도 이제 좀 늦게 비비탄이 바람을 만나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재밌네요. 이거 이렇게 달려있고 외부 설명은 이거 다 덤이고요. 이것만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스미스웨슨 각인 잘 돼있고 여기도 음각으로 잘 돼있습니다.
뒷면 부분에 딱히 뭐 각인이랄 게 없네요. 뭐가 적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손을 쥐었을 때 느낌 좋고 무게감도 이제 얘가 더 붙어서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가볍긴 하네요. 그리고 성능은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뭐 따로 손댈 부분이 아예 없는 정도 수준이죠. 굳이 이거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장식용이기 때문에 걸어주려고. MMP 9C 스미스 앤 웨슨 스프링필드 MA USA 뭐 잘 적혀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잡았을 때 느낌이 차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분해해서 놔뒀다가 조립을 딱 해가지고 돌려서 이제 한 놈을 암살해야죠. 이렇게 죽어라. 뭐 가격 대비 사일렌서 버전을 싸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카데미는 역시 중박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무게 가벼운 거 말고는 단점이 별로 없습니다. 슬라이드 후퇴 거리도 꽤나 마음에 들고 기본 성능도 뭐 좋아요. 진짜 멀리 날아가던데 25m는 충분히 날아가던데. 그리고 덕분에 이 사일렌스 때문에 총알이 더 안정적이었어요. 짧은 버전보다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이걸로 간단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MP 9C니까 컴팩트겠죠. 작고 귀여운 MMP 9C. 자, 아카데미 과학의 재밌는 물건이었습니다. 추천합니다. 저 마음에 듭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 여러분.